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 보낸 폐기물 분석 정보가 대부분 오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오류값을 정정해도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원자력연구원의 행정처분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길에서 주운 지갑 속에 돈이 많을수록 주인에게 돌아올 확률이 높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40개 나라에서 직접 실험한 결과인데 지역별로는 유럽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되찾을 가능성이 가장 컸습니다. 며칠 전 국내에서 보툴리눔 독소증에 걸린 영아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해 보건당국이 감염 경로를 역학 조사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보툴리눔 독소증은 어떤 병이고 치료 방법과 예방법은 무엇인지 과학 분석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18세기 과학자들은 열이 에너지가 아닌 칼로릭이라는 특별한 입자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칼로릭이 많으면 뜨겁고 없으면 차가워진다는 건데요. 지금은 없어진 이론이지만 에너지의 시초가 된 칼로릭에 대해 궁금한 에세이에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5년 이후 경주 방패장으로 보낸 방사성 폐기물 정보의 대부분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10달 동안 조사한 결과 원자력연구원이 방패장으로 보낸 방패물 2,600드럼 가운데 2,111드럼의 핵종 농도 정보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수원의 의뢰로 원자력연구원이 수행한 원전 방패물 분석 과정에서도 데이터 3,400여 개 가운데 167개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오류값을 정정한 뒤 비교한 결과 원자력연구원 방패물의 핵종 농도는 경주 방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며 원전 방패물의 경우도 한수원이 사용 중인 유효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안위는 연구원이 측정과 분석 결과를 잘못 기재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를 쓰는 등 원자력연구원의 관리 부실로 인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또 다음 달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행정 처분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베트남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인도 차이나 반도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세계동물보건기구가 라오스 남부 살라원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돼지 973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라오스와 국경을 접한 베트남에서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63개 대도시와 지방선 가운데 59곳에서 열병이 발생해 250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됐습니다. 또 베트남 남부와 국경이 닿아 있는 캄보디아에서 지난 4월 열병으로 돼지 2,400마리가 폐사하거나 살처분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사율이 100%나 될 정도로 가축에 치명적인 전염병이지만 인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5G가 상용화되면서 업무 공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로봇이 건네는 서류를 받아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 오피스를 이혜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정석이 따로 없는 스마트 오피스에서는 누구나 원하는 자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입구에 설치된 터치스크린을 통해 빈자리를 확인하고 원하는 자리를 고릅니다. 급하게 필요한 서류는 로봇이 직접 배달해주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일하다가 필요하면 자리를 옮겨 스마트폰에서 하던 작업 그대로 다른 자리, 다른 화면에서도 업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좀 시간을 확실히 줄일 수 있고 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5G를 기반으로 더 빠르고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마트 오피스. 4차 산업혁명의 동력으로 자리 잡은 5G와 딥러닝 등 최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산업뿐만 아니고 국가 시스템 모두의 지금 큰 변화의 중심이 5G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 오피스와 같은 사례를 교육, 복지 등 다른 분야로도 확대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교육 환경과 이 사회정책의 환경들에 어떻게 좀 접목할 수 있을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더 큰 기대를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5G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 합동 전략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지난달 정보통신기술, ICT 수출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부진의 영향으로 2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보면 5월 ICT 수출액은 143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2.6%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입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30% 급감했고 디스플레이와 휴대전화 수출도 각각 21.5%, 33.9% 감소했습니다. 남이 잃어버린 지갑을 주운 사람은 지갑에 현금이 많을수록 주인을 찾아줄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연구팀이 세계 40개 나라, 355개 도시에서 직접 실험한 결과라고 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금 13달러, 우리 돈 약 15,000원이 든 지갑과 현금 없이 명함만 들어있는 지갑. 어떤 지갑이 주인에게 돌아올까? 미국 미시간대와 스위스 취리대 등이 참여한 국제연구팀이 세계 40개 나라 355개 도시에서 지갑 17,000여 개를 이용해 사람들 반응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3달러 지갑은 51%가 돌아왔지만 현금 없는 지갑은 40%만이 돌아왔습니다. 미국과 영국, 폴란드에선 금액을 높여봤습니다. 94달러 든 지갑은 무려 72%가 돌아왔습니다. 13달러 지갑의 61%, 현금 없는 지갑의 46%보다 회수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멕시코와 페루를 제외한 38개 나라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의 미시간대 알렌콘 교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염려하는 경향이 있고 또 자신을 도둑으로 보길 꺼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유럽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되찾을 가능성이 가장 컸습니다. 스위스의 경우 현금 든 지갑은 79%, 현금이 들어있지 않은 지갑 74%로 분실 지갑 10에 7 이상이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페루와 카자흐스탄, 케냐, 모로코 등에서는 회수율이 10% 중반에서 20% 초반에 머물렀고 특히 중국은 현금 든 지갑 22%, 현금 없는 지갑 7%만이 주인을 찾아와 조사 대상 40개국 중 꼴찌의 불명예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우리나라와 일본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종인 북태평양 참고래의 노랫소리가 처음으로 녹음됐습니다. 에피통신 등 외신들은 미 국립해양대기국 소속 해양생물학자들이 지난 8년간 알래스카 베링해역에서 북태평양 참고래 노래 4곡을 녹음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태평양 참고래 개체 수는 약 30마리 정도에 불과한데 생물학자들은 짝을 끌어들이기 위한 외로운 수컷들의 울음소리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생물학자 제시카 크랑세는 고래들이 총소리나 높고 낮은 외침, 비명 등으로 들리는 운율이 있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며 대서양 바다 코끼리가 부르는 노래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북태평양 참고래 노랫소리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며칠 전에 이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툴리눔 독소증에 걸린 영아 환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 정확한 감염 경로가 파악된 건 안 왔고요. 이 질병관리본부가 현재 조사관을 파견을 해서 현장에서 역학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아 환자는 처음이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전에도 국내에서 보툴리눔 독소증 환자가 발생한 적은 있었나 봐요? 아주 드물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지난 네. 2003년에 3건 정도가 있었고요. 2004년에도 4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후에 이제 발생하지 않다가 가장 최근에는 2014년에 보툴리눔 독소증 환자가 나왔었는데 당시 예. 17살이었다고 합니다. 네. 예. 이번에 발생한 이 환자가 생후 4개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아 환자로서는 처음으로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거죠. 예. 정말 드문드문 있긴 있었네요. 네. 근데 특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영아에게는 정말 특히 더 위험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성인의 경우는 이 보툴리누스균이 몸에 들어가도 대부분이 위산으로 파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한 살 이하의 영아들은 장 발달이 덜 됐기 때문에 이 보툴리누스균을 섭취하게 되면 장내에서 이 균이 빠르게 증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 보툴리눔 독소가 몸속에 빠르게 퍼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영아 환자가 잘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보통 한 1년에 100명이 넘는 영아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돌전 아기에게는 극미량의 독소도 치명적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사람 간의 전염성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보통 음식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덜 익은 음식이라든가 뭐 잘못 보관해서 상한 음식이 대부분 이 원인이 되는데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사람에 의해 전염된다고 공기에 의해서 뭐 옮겨진다거나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예. 뭐 간혹 가다가 이 외부에서 상처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이 음식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감염이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나요? 우선은 뭐 어느 정도 잠복기가 좀 있습니다. 네. 보통은 12시간에서 길게는 한 72시간까지도 잠복기가 있고요. 네. 빠른 경우에는 이제 한 2시간에서 8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보툴리누스 균이 독소를 내뿜어서 신경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대부분의 증상도 이 뇌 신경 마비로 시작이 됩니다. 물체가 뭐 두 개로 보인다거나 눈꺼풀이 처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발음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도 보이게 됩니다. 뭐 열이 난다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은 없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네. 이 구토나 설사와 같이 소화기계에 이상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기 등의 음식, 고기류의 음식류를 좀 잘못 먹고 네. 이 신경마비 증상 같은 게 나타난다면요. 빨리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완전히 치료는 가능한 질병인가요? 물론이 뭐 그냥 내버려 둔다면은 진단을 받지 못한다면 이 호흡기 쪽까지 신경이 마비가 되면서 예.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툴리눔 독소증의 사망률은 한 5% 정도이고요. 빨리 조치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뭐 예방 접종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 주사를 맞으면 거의 뭐 90%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뭐 워낙에 드물게 발생하기도 하고요. 감염 위험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맞을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뭐 실험실에서 직접 균을 다루시는 그런 연구원분들이나 뭐 군인들 같이 이 보툴리누스 균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런 분들에게만 권장이 된다고 합니다. 예. 뭐 치료나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긴 하는데 네. 사실 이 보툴리눔 독소 하면 보톡스가 떠오르거든요. 네. 주사로 많이 맞으시는 용도로 쓰이는데 네. 그 이 주사의 원료가 질병의 원인이라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뭐 미용이나 치료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이 보톡스 네. 주사가 예. 바로 이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이 보톡스라는 이름은 미국 제약회사가 이 독소를 이용해서 만든 제품의 이름입니다. 네. 이 보툴리누스가 단백질의 한 종류인데 이거를 이제 인체의 무해한 수준으로 독소를 희석한 뒤에 주입을 하는 건데요. 보통 병원에서는 이 독소를 치사량의 한 30분의 1 정도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계산을 해보면 이 우리가 보통 맞는 이 보톡스 주사의 한 병에는 약 한 0.4에서 0.6 나노그램 정도의 아주 극소량의 보툴리눔 독소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노 단위의 적은 양인데도 효과가 나타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보툴리눔 독소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억제를 하기 때문에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근육이 축소가 되는 건데요. 이런 효과를 이제 치료에 먼저 이용을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눈꺼풀이 떨린다거나 뭐 눈의 모양이 틀어져서 바로 잡는 그런 치료에 이 보툴리눔 독소를 먼저 사용을 하게 됐고요. 네. 또 이 목이나 뭐 어깨 근육이 경직됐을 때 또 파킨슨병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이 손이나 발이 뻣뻣해지는 증상 이런 데도 보툴리눔 독소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 미용에 보톡스를 쓰게 된 건 캐나다의 한 의사가 이 효과를 발견을 했기 때문인데요. 예. 이 눈이 움찔거리는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은 사람한테 이 보툴리눔 독소를 주사를 했더니 이 효과가 나타나면서 네. 눈 주위에 주름살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아 예. 이걸 미용에 한번 써봐야겠다 하고 이후에 이제 미용에 사용을 하게 된 거죠. 네, 그게 시초였군요. 네. 이 보톡스가 미용 목적으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원인 물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보툴리눔 독소 그 자체는 신경 마비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먼저 이 두 분은 아침을 좀 자주 챙겨 드시는 편인가요?
사실 저는 그 시간에 좀 자기 바쁜 것 같아요. 네. 고생한 거는 못 일어나서 못 먹고요. 저는 주로 저도 아점으로 때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도 사실 아침 식사보다는 뭐 한 1, 2분이라도 더 자려고 맞아요. 포기하는 그러게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아침 식사가 뭐 건강에 좋다 이런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네. 최근에는 아침을 챙겨 먹는 것이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는 이 네. 대사증후군 발병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뭐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아침 식사는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면은 비만이나 고혈압 같은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이 뭐 복부 비만이나 고혈압, 고혈당 이런 증상들이 세 가지 이상 한꺼번에 찾아오면 네. 네. 우리가 대사증후군 상태라고 말을 하는데 국내 연구팀이 만 13살에서 18살 청소년 한 400여 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침을 먹는 것과 이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분석을 해봤 는데요. 아침을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어도 예. 전혀 먹지 않는 것보다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13%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을 꼭 매일 챙겨 먹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네. 한두 번 정도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네. 된다고요? 맞습니다. 뭐 다들 이 아침 식사를 매일 챙겨 먹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어도 이 대사증후군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 같은 경우도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이런 심혈관 질환에도 아침 식사가 영향을 주는데요.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아침 식사를 챙겨 먹는 것이 이런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40살에서 79살까지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발생 위험을 분석해봤더니 아침을 전혀 먹지 않는 사람의 경우 일주일에 5번에서 7번까지 아침을 먹는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한 1.46배 정도 그러니까 뭐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특히 아침을 한두 번만 먹더라도 아예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이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68%나 낮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결과를 보니까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아침 먹어야겠네요. 네, 사실 저는 그래도 빵이나 뭐 바나나 같은 거는 네. 챙겨 먹는 편이거든요. 네. 뭐 아무래도 밥을 먹기보다는 아침에 뭐 간단하게 네. 이런 뭐 우유나 이런 거 그렇죠. 아침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좀 있습니다. 공복에 우리가 바로 일어나서 먹게 되면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그런 음식들도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우유 같은 경우가 네. 이제 그런 경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유는 뭐 빈속에 마시면 그 안에 이제 칼슘과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네. 이 물질들이 위산 분비를 촉진을 하게 돼서 위벽을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속이 쓰리다거나 원래 위염 증상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증상이 악화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뭐 섬유질이 풍부한 견과류라든가 뭐 빵 같은 그런 탄수화물을 좀 같이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아침에 눈 뜨면 우유 마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렇죠. 중요해요. 네. 그리고 또 뭐 한 가지가 이 고구마 같이 좀 속을 든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음식도 아침으로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네. 이 고구마도 뭐 악효질이나 탄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위벽을 자극하고 속쓰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바나나. 네, 바나나 같은 경우도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빈속에 마그네슘을 먹으면 이 몸속 마그네슘 수치가 높아지면서 이 혈관 속에 있는 칼륨과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심혈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바나나는 아침보다는 저녁에 자기 전에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네. 특히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고구마, 바나나 좀 조심해야겠다는 아주 생각이 많이 들면서. 먹는 음식이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 또 얘기 나누니까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네.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임신부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태아의 건강 상태인데요. 태아의 기형 여부를 진단하는 산전검사가 보편화되는 가운데 다운 증후군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표준 물질이 개발됐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혈액으로 태아의 기형 여부를 파악하는 산전검사가 늘고 있습니다. 혈액 속 미량의 태아 DNA를 분석하면 다운 증후군 같은 기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임신부 혈액 속에 5%도 안 되는 태아의 DNA를 혈액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50%까지 손실할 수 있어 정확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다운 증후군 기형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표준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진단 분석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 더 좋은 분석 방법을 개발하고자 할 때 저희 표준 물질을 가지고 분석해 봄으로써 분석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태아의 산전검사 표준 물질은 정제된 다운증후군 DNA를 용액에 첨가한 형태로 사용했는데 신뢰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다운증후군 표준 물질로는 세계 최초로 혈청 형태로 개발돼 진단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임신부 DNA 형태와 99% 이상 일치해 정확도가 높다는 설명입니다. 질병 진단에서 혈액이나 식음료 등 정제되지 않은 다양한 시료의 품질 평가까지 응용이 가능한 기술로 평가받습니다. 이 기술은 다운증후군 표준 물질뿐만 아니라 돌연변이 검사나 유전병 검사 같은 다양한 유전자 검사 분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분석화학 분야 최고 권위지 애널리티컬 케미스트리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날이 많은 직장인일수록 뇌졸중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는 18살부터 69살까지의 남녀 직장인 14만 3,500여 명을 대상으로 근무 시간과 심혈관 질환 발병률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1년에 50일 이상이면 뇌졸중 위험은 29% 상승했고 이런 상황이 10년 이상 계속되면 뇌졸중 위험이 45%까지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50살 이하 연령층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연구팀은 비교적 젊은 연령층의 직장인들일수록 장시간 근무에서 겪는 스트레스 등으로 심혈관계 질환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물놀이 계획하는 분들 많으시죠?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는데 물에 빠져 발생하는 익수사고는 주로 9살 이하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름철에 안전한 물놀이 수칙을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하게 내려쬐는 햇빛과 시원한 파도, 본격적인 물놀이철이 시작됐습니다.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최근 6년 동안 익수사고로 23개 대형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958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7%인 162명은 숨졌습니다. 물놀이 사고는 여름철 토요일과 일요일 여가 활동 중에 강이나 바다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물놀이 하기 전에는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하고 심장에서 먼 것부터 물을 적시며 식사를 한 후 바로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놀이 사고는 9살 이하 어린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고령일수록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어린이 물놀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물놀이 때 항상 어른과 함께 물에 들어가고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파도가 높거나 물살이 센 곳, 깊은 곳 등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는 수영을 삼가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직접 물속에 들어가기보다 튜브나 아이스박스 등 물에 뜨는 물건을 던져주고 수상 안전 요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세계 과학계에서 연구 논문을 내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기관으로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중국과학원이 뽑혔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발표한 지난해 세계 각 연구기관의 논문 발표 평가 순위에서 중국과학원은 미국 하버드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기여도 1위인 서울대는 68위에 그쳤습니다. 국가 단위로 논문 발표 기여도를 따진 조사에서는 미국이 1위, 중국 2위, 우리나라가 9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기술 협력과 교류를 위한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송도 G타워에 한러 혁신센터를 마련하고 개소식을 했습니다. 센터가 문을 연 건 지난해 6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기술 기반의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센터는 앞으로 양국 간 기술 협력과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거점 역할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러 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교 30주년을 앞둔 지금 양국이 미래 경제 발전의 주역이 될 혁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 협력과 또 스타트업
벤처 생태계 조성에 손을 맞잡은 것은 양국 국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산업과 첨단기술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지금은 열이 에너지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18세기만 해도 열을 특별한 물질처럼 여기며 칼로릭이라고 불렀는데요. 네, 칼로릭을 통해 시작된 에너지의 역사는 무엇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효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18세기 중반에 활약했던 프랑스의 자연철학자 앙투안 고랑지 라부아지에는 원소의 개념을 확장한 자연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물질이 차갑고 뜨거운 상태로 존재하는 이유가 아주 특별한 원소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원소가 물질에 달라붙으면 붙을수록 물질은 점점 뜨거워지고 흐물흐물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라부아지에는 바로 이 열을 전달하는 원소를 칼로릭이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이 칼로릭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현상을 물질의 상태 변화라고 생각했죠. 시대는 계속 흐르게 되고 라부아지에 뒤를 이어 스코틀랜드의 자연철학자 윌리엄 컬린과 조지 부플렉은 열의 성질의 원인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물질 칼로릭이라고 하는 물질이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연구 결과를 응용하여 제임스 와트는 증기 펌프를 대폭 개량해 증기기관을 발명해냈습니다. 증기기관의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뜨거운 열을 이용해 수증기를 만들어내고 그 수증기가 실린더를 밀어내면 바깥으로 방출되는 수증기에 의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하게 되며 이를 통해 열을 동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죠.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은 산업혁명이라는 놀라운 생산성의 증대를 불러일으키게 되며 인류는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곧 증기기관은 공장의 기계를 돌리거나 기차와 같은 운송수단의 엔진으로 활용되기 시작함과 동시에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또는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하던 일들을 대신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연스레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연료에 관한 수요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석탄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술자들은 얼마나 적은 연료로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 즉 투자 대비 효율성에 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열기관의 핵심적인 본질, 투입한 열 대비 최대 효율을 어떻게 하면 뽑아낼 수 있을까에 관한 궁금증을 집요하게 쫓아간 한 사람의 과학자에 의해서 인류는 열의 효율을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열기관을 만나게 됩니다. 이 기관을 우리는 카르노 기관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기관을 상상해낸 인물이 프랑스의 기술자이자 자연철학자인 사디 카르노입니다. 카르노는 와트의 증기기관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증기기관 속에서 라부아지에가 말하는 열의 원소, 칼로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석했습니다. 카르노가 분석한 증기기관 내의 칼로릭의 이동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화로 속의 석탄이 활활 타오르면서 주변의 칼로릭을 쭉 끌어당깁니다. 이 칼로릭은 화로를 통해 물로 이동하면서 물 분자 주변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서 물의 상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칼로릭을 듬뿍 지닌 물, 수증기는 실린더 안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때 발생하는 압력에 의해 기관을 반바퀴 회전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서히 칼로릭을 잃은 수증기는 다시 물로 응결되면서 우연 안개 형태로 기관 바깥으로 배출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운동력이 다시 기관을 반바퀴 회전시키게 됩니다. 카르노는 위와 같이 증기기관이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본질적인 원리가 바로 칼로릭의 이동 때문이며 증기는 칼로릭을 이동하는 운반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카르노는 이렇게 운반되며 이를 수행하는 칼로릭은 절대 소모되지 않으며
순수하게 기관을 따라 이동하면서 열의 힘을 운동력으로 바꿔주는 역할만 할 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논문은 동시대 과학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하게 되며 여타 다른 비주류의 논문들과 마찬가지로 과학계에서 주목받지 못한 채 잊히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논문이 발표된 지 약 25년 만에 과학계에 전례 없던 힘의 변화에 관한 패러다임이 형성되게 되면서 카르노의 논문은 다시금 세간의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인류는 덴마크의 물리학자인 한스 크리스티안 웨르스테드의 우연한 발견을 통해서 전기와 자기의 연관성을 알게 되었고 프랑스의 물리학자 앙드레 마리 앙페르를 통해 전선을 돌돌 말아서 스크류를 만든지 전류를 발생시키면 마치 자석과 같아진다는 것, 즉 전자석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국의 물리학자 마이클 패러데이에 의해서 자석의 자기력과 전류의 전기력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두 힘의 반발에 의해 동력이 발생한다는 사실, 즉 전기와 자기의 힘을 이용해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동안 열을 통해서만 가능할 줄 알았던 동력의 획득이 전기학과 자기학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엄청난 발견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견은 서로 다른 힘들이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법칙을 정리해낸 하나의 이론,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이어지게 되죠. 카르노의 칼로리 이론이 에너지라는 개념의 탄생과 역사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정말 재밌지 않나요? 오늘은 인류가 에너지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가는 역사의 시초, 칼로릭 이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칼로릭 이론이라 하면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상당히 낯선 느낌을 주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폐기된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론을 배우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라바제와 카르노의 이러한 업적을 기리는 의미의 단위를 우리는 일상 속에서 흔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영양소가 담긴 음식들이 지니고 있는 열량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던가요? 칼로리. 이름이 칼로리과 비슷한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럼 궁금한 S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YTN 사이언스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4월 어린이 청소년 무상 아침 급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저소득 가정이나 이민 가정 아이들, 농어촌 학교에 다니는 아동 10만 명이 첫 수혜 대상인데요. 성장기 어린이들이 아침을 걸을 경우 학업 성취에 악영향이 적지 않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4월부터 아침 급식 시범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예산 부족과 간편식이 급식으로 적합한지 등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남은 과제입니다. 네, 정부의 적절한 정책 도입으로 아이들의 미래가 개선되길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